원래 그냥 원거리에서 바루스가 궁을 먼저 쓴다. 네, 그런 것도 좋거든요. 오, 어, 이렇게. 와, 근데 미포랑 카타가. 어, 그래도 같이 잡고 킬. 또 팔고. 아, 무한의 대검으로. 네. 어, 이번엔 잘했네요. 블리츠는 역시 변수가 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몇 분이에요? 변수를 몇 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7분까지 한 번도 성공 못했지만 한 번 그래 성공으로. 네. 야. 제압되었습니다. 오. 오. 제압되었습니다. 아, 자주 맞추면 저기 경계한다고. 블리츠 장인분에. 네. 야, 저기 방심하기 일부러 튕기면서까지. 그렇죠. 17분을 설계를 하는. 튕겼으니까 네. 별로 저거 할 게 없어. 그런 생각하게 하는 거. 근데 매화 같은 그래프로 대단하십니다. 레드가 없네요. 그러게요. 지금 일단은 무한의 대검 나올 때까지 그럼 또 파밍 위주로 좀 해야 네. 되나요? 그래도 킬을 먹어서 그런지. 아, 그러게요. 돈이 좀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이 타이밍에 그럼 미포랑 둘이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제가 인피가 뜨면은 미포가 셀 거예요. 아,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포가 더 세고. 제 완성템이 차이가 크거든요. 부가 성능이. 네. 이것만 나오면 미포보다는 세죠. 한 라인 정도 더 먹으면은. 왜 안 채우지? 아, 바로 드래곤까지 카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다 오는 것 같은데요? 핸드 걸어오고 빨리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아이 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순삭하게 움직이고 이미 저기 알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네. 바루스 11레벨 되면 뭐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다 어차피 데미지용 뭐 데미지용이 아니라 석방용이라. 제야 할 일을 할 뿐. 와. 짜증나네요. 역시 평소에 많이 안 보는 거다 보니까 저런 저렇게 왔다가 빠지나요? 네. 매자이 매자이인가요? 네. 그럼 희망이 보이네요. 돈 때문에 매자이. 어, 이거 먹으면은 CSS는 좀 따라오겠네요. 근데 확실히 그랩에서 킬 나오고 한 것 때문에 그런지 되게 암울한 것 같았는데 원딜은 나름 크고 있네요? 네. 킬을 주워 먹어야 돼요, 모크는. 무리하게 해주지. 아, 무한의 대검 나오니까 확실히 딜도 이제는 좀 뽑히고 있고. 이번 라인까지 이거 빨리 합류해야겠는데요? 다음 템은? 펜단이죠. 유령무의. 유령무의로. 그게 제일 그래도 효율이 좋다? 네. 지금은 이렇게 한 대씩 때리시는 거는? 큰 거는 세 대 때리고요. 네. 아, 스택 쌓기. 네. 터트리기 용으로. 지금 올라프가 탑이거든요. 네. 이거 할만한 것 같아요, 그랩만은. 오히려 저걸 유인해서. 먹혔나요? 뺏겼네요. 아, 이거 또. 화나네요, 저. 르블랑이. 르블랑이 사람 멘탈 깨지게 하는데 뭐 있죠? 저게 챔스에서는 졌던 르블랑이라는 거. 그때도 잘했던 걸로. 나우스, 나우스. 쟤 어차피 NF이 와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이니시 걸기도 만화가 없고요. 이런 대치 단계일 때 바루스가 해줄 수 있는 건 궁 노리는 건가? 아니면 굳이 블리츠가 있으니까 성공을 안 해도 되고. 아, 블리츠랑 호흡이 잘 맞네요? 블리츠가 땡기면 거기에 그냥. 이게 원래 라인전을 서잖아요. 네. 그러면 블리츠랑 같이 서면 다 블리츠에 신경을 써요. 네. 그럼 그러고 있으면 바루스가 바로 그 대치를 하면서 공을 쏘면은 아, 18번을 맞거든요. 아, 그러니까 적은 그랩만 나오는 네.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오히려 궁을 먼저 써준다. 네. 그러면 거기에 블리츠가 달려가서 궁을 쓰고 미니언 정리하면서 다 땡기는 거죠. 아, 블리츠 궁은 뭐 데미지 이런 것도 있지만 미니언을 정리하는 그게 저희의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상상. 근데 라인전이 시작하지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아무튼 그게 가능하다는 걸 뭐 시청자분들께 예. 전달은 됐을 거니까. 운명을 피하지는 않아. 아 이렇게. 아 이것도 그림만 신경 썼으니까. 전멸. 죽여. 아군이 당했어. 기동력의 장화의 힘 순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전멸 갑자기? 어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와 마나 실드.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미드에서? 아니 오 킬했어. 오 이기네요. 네. 좋아요. 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 방송 흥하는데? 성공을 때려주고. 네. 어 요 마라톤 장면이 바로 나왔네요. 카타는 진짜 블리츠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아 못 가겠다. 밀면은 아마 미소호츠 님이 와서. 네. 야 킬을 먹으면서 템이 쭉쭉 나옵니다. 지금 미스포츠보다 셀 거예요. 지금 템 트리가 안 좋거든요. 아 비포템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다. 저게 완전 궁극 기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발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아 비포 신발이 없어요? 네. 아 똥신이구나. 이러면 언제 아. 아 근데 저걸 이쪽으로 밀었으면. 그러게요. 진짜로 지금 약간 멘탈이 파괴돼서. 야 그래도 진짜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때리고 터트리고 때리고 터트리고. 그렇죠 지금 카타나 보시거든요. 51분 게임 아까 제가 51분에 졌거든요. 이포공 짜고 또 죽네요. 카타가 하나씩 다 끊기면 시간이 별로 없다. 궁 써야 되나요? 궁 써야 되나요 이거? 오 궁 쓰고 카타 순다. 야! 아 망했어요. 죽고 도발 맞았는데 안 망했어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 그래도 윗포까지 잡았네. 아쉽네요. 플래시라도 있었으면. 네. 아, 뭐 그래도. 힘드네요. 진짜. 방언 교전은 손해? 네, 손해죠. 파워까지 날아가니까. 근데 차오가 네. 망한 건 바텀이었는데 나간 건 바텀인데 정글러가 나간 게 아닌데. 그러니까. 미스포츠니 저게 야간절하는데 세네요. 저게 세긴 한데. 네. 저걸 물어주면 괜찮은데 물어주는 분이. 물어주는 분이 지금 자장면 배달 가셔가지고. 네. 워모우가 둘이라네요. 아까 11은 네. 스톰을 가면은 좀 힘든데 네. 바로스는 퍼센트 데미지라서. 아 이게 역병 화살이 체력에 다 맞추면은 그것도 45... 최대 체력. 예. 그렇죠 최대 체력이죠. 한 방에 빵 터지는 게 있다. 타오상이 안 좋은 게 아쉽지만. 어 근데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차라리 초반 생각하면. 아 그거에 생각하면은 네 이거 지면은 저분들 와서 이거 왜 졌지 하겠네요. 그 다음 은밀한 게임에서 네, 여기서 한 분 여기 제일 잘한 분 GSG 만두편. 이거 왜 졌지? 난 잘했는데. 그쵸 지금 리블랑 엄청 잘하고 있는 거고. 만두 지금 방송 중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 그런가요? 네 시청자들 이거 다 이겼다 이제 막. 아 근데 신기한 게 템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나오네요 이렇게. 아 이거를 왜? 어? 저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거. 와 이건 거의 르블랑한테 마오카이가 낚였는데요 거의? 와 겨우 살아갔다. 방금 보니까 르블랑이 W로 마오카이 일부러 끌어들여서 데려갔어요 나무 반대편으로. 돗보리 다 낚이고. 아 이거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마오카이. 네. 마오카이 구경해 우리. 그럴까요? 오. 가짜 넷 또 낚였네요. 목표만 정해라. 오 사나요? 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살기엔 만두 어택한테 놀아나는데 살기엔 부족하다. 어째서 그렇게 짧은가. 불로 그냥 주지. 네 생각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 도발 오 오 도로 던지고 아 쟤는 너 뭐야 뭐지? 다시 오죠? 근데 저기 당황했어요. 아 근데 카타리나가 좀 맛있네요. 어 그래도 방금 또 캠핑 때문에 완전 예리한 바루스 궁극으로 망하면 다 궁이라고 잘 써야 돼요. 근데 잘 쓰고 있으니까 바루스 궁이 또 제가 써봤을 때 실제로 느낌이 좀 좁아요. 네 이게 이상하게 좁아서 좀 잘 고 아이 가지 오? 아이고 그냥 가지 여기서 멈추다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다 개피들인데 블리치가 만약 죽더라도 잡는 건데 잡았으면 그냥 갔으면 잡았는데 오 미드라도 깨야겠다. 미드 깼네요. 어, 할만한데요? 오 할만해요. 2차 타워 하나도 없는데? 아까 전에도 제 팀의 페인은 애니비아였잖아요. 네. 저희는 애니비아가 있어요. 어 그때랑 상황이 비슷하네요. 근데 올라프가 저기 있고 그러네요. 우리 팀은 신짜 오네요. 신짜 오는 뭐가 좋은 캐릭터죠? 신짜 오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걸 잘 모른다는 게 장점이죠. 아 그런가요? 네. 진짜 워머가 언제 나오지? 워머가 아 나왔네요. 아, 나왔네요. 신발도 없이 드디어. 가니까 르블랑 몇 스택? 르블랑이요? 아마 한 7스택 정도 되니까요. 아까 보세 있었어요. 운명을 피하지는 않아. 안 보이네요. 와 바루스 레벨 15. 카타가 지금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네, 되게 잘 컸었는데 궁 맞고 계속 죽네요. 부패 사슬 그렇게 파고들었을 때 궁을 쏘고 점차를 네. 받는 게 좋아요. 어... 궁도 수막 특기로 지금 계속 쓰시죠? 네 그래서 아, 그게 되게 맞추기가 힘들던데 그래서 제가 가끔 삑사리도 나긴 해요. 맨날 맞추면 사람이 아니죠. 예, 예. 이번 경기는 이상하게 네, 집중할 때는 맞죠. 민생 경기 그렇죠. 직장에 걸려 있으니까 이번 방송에 오 올라프? 올라프 궁 믿고 너무 까분감이 있는데? 이게 퍼뎀이라고요? 정글인데도 올라프는 진짜 쎄네. 이게 퍼뎀이에요. 이게 맞으면 살 수가 없지. 어디를 후패라지고 르블랑이 계속 낚이고 그 팀들 어? 쉔 또 오 카타리나다! 아 이게 나갔네요. 아 닿네요 승부가. 아 리포 그래도 잡고 잡았네요. 아 이거 애니비 어떻게 됐나요? 오더가 갈려서 아 이거 잠깐만요. 근데 이건 도망가야겠네요. 네. 그렇다고 오션이 넘어와서 어 그래도 도망가야죠. 다시 일로 오겠네. 마라가 없는데 이거 잡았네요. 이제 아 31피 르블랑 오네요. 르블랑 온다. 마나가 없어요 애니비야. 아 도발 애니비야 마나가 없어서 아 이거를 망했어요. 르블랑 킬 먹고 르블랑 몇 스택이에요? 9스택 아까 그럼 7스택인 맞네요. 아 방금 카타한테 닿지만 않았으면 네 아 살짝 안 닿을 줄 알았는데 네 저것도 다이애나처럼 너프를? 와 르블랑 서폿의 멘붕 팀원들이 그래 정연아 빨리 NLB 와라. 아하 최후의 속삭임 꺼져. 근데 길게 풀어서 설명했지만 낙호 템포 봐야 되니까 꺼져.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 딜이 장난 아니에요. 템이 제가 훨씬 좋아요 지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세긴 세요. 센 거랑 이긴 거랑은 아 그건 좀 아까 다르다. 아까 11도 셌거든요. 아 네. 그러네. 아까도 11이가 셌죠. 이번엔 또 올라프네요. 네. 플래시가 없는데? 마커의 룸방벽 어 룸방벽 그랩을 해줘. 근데 이게 뭉치고 싶어도 샨 카타리나가 텔포랑 샨이라서
아, 그립 안 맞았어요. 아, 루첸이 하나 마무리. 르블랑이 휘둘리네. 그러네요. 르블랑 하나 데미지가.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죠. 적의 템 상황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쉐니의 마방이 제로다. 보통 죽었을 때 저런 채팅이 나오죠. 바로 가는 것 같은데. 목표만 정해라. 너무 가까이 따라가서 죽겠네요. 아마 애니베아 분은 죽을 것 같긴 한데. 어? 진짜요? 오, 쉐니, 쉐니! 애니베아가! 오! 와, 르블랑! 아! 르블랑이. 서포팅이 너무 커가지고. 서포팅 아니고. 진짜 못 먹히네요. 아이고, 5대3인데. 저건 안 되는데. 그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어, 바로는 막. 아이고, 오! 잠깐만요. 기다렸네, 저기. 어? 야! 못 잡았어요. 지금 블리츠 순간 당황했거든요. 와드 받고. 어? 어 빠졌나? 왜 없지? 근데 하이. 아아 돈이 없네요. 마방 들어오고 싶은데. 아 이거 들어야겠다. 운전자 망토라도 가야되나요? 이럴 때는? 이거라도 가죠. 어차피 이제 이거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수호천사를? 네, 르블랑 이거 가야겠네요. 팀에 딜은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딜은 되죠. 지금 제가 딜이 되니까. 지키 일단 파고드는 게 많은데. 네. 일단 마오카이가 돌진을 저한테 이렇게 쓰면은 네. 일단 저는 일단 죽으란 거고요. 다 파고들고 있어요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어 굴라인. 아 이런 거 먹어야죠. 이런 거 먹으면 이길 것 같죠. 왠지 저도 기분 좋고. 돈이 쌓이네요. 좋아. 와 르블랑이. 오라클이라도 오가야겠다. 왠지 뭐가 퓨 나와서 또 퉁퉁. 이렇게. 아 그래도 마우카이는 단단하네요. 와 쉐니 아주 신체 기분. 어어 마우카이 던지는 거 도망가야 돼요 이거. 아 일찌감치 버려야 된다 지금은. 살기 위한 뭐 어디 카펜 나가 맞았어요. 어차피 저거 다 맞을 거예요. 어? 아! 와 근데 미포가 세서. 어 쉐니 넘어오면 쉐니 넘어 빨리 녹였고요. 잘 녹였고 어니비아 부활. 오 나이스. 애니비아 큐 맞았어요. 더블킬. 궁을 써서 살렸었는데 다 죽었네요. 네. 분명 사는 거였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왜 죽었지? 아유 궁금하네. 이게 또 르블라이 갑자기 슝슝슝 나오면서 그냥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쉣? 오 그냥 압도발? 옵니다 옵니다. 그 분이 오십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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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원. 오, 엘리비아! 오, 멋있었다! 의예 216원. 아, 어시로 216 먹었어? 아, 어, 이거 던졌다! 던졌다! 나이스! 어, 잠깐만, 왜 안 죽어? 글쎄, 죽었어요, 죽었어요. 너무 안 죽었어. 블리츠 왜 이렇게 잘 녹죠? 와, 엘리비아, 명장면! 쉔이 너무 세요, 지금. 아, 쉔이 지금 얼망이네. 아, 말레. 힘드네요. 네. 쉔 몇 킬이죠? 7킬, 3데스, 18어시. 와, 어시가 18. 아, 미포보다 많네요. 네. 이제 17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 그러네요. 이기는 것까지. 어, 저거 이제 가연도 나오거든요. 제가 템은 잘 나왔어요, 너. 그니까, 와, 막, 킬을 먹으니까 확실히 템이 쭉쭉 뽑히네요. 네, 이게 말렸을 땐 로밍이에요. 저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게 완전히 이게 회생 불능에 망한 거였잖아요. 저는. 네네. 아, 그럴 땐 어차피 라인에서 파괴해봤자 답이 없으니까. 이게 궁극기가 로밍에 네. 좋아요. 돌아다니. 이거 맞으긴 한데. 어떻게든 아. 로밍에서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네. 망했을 때. 무난하게 가면 이게 힘들어요. 어, 이게 또 설레네. 막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따라 그래비 안 돼서.
그런 거 같네요. 평소에 잘 됩니까? 네, 평소에는 거의 글리치를 제일 잘한다는 그런 친구들이 한 명이랑. 나 가엔. 오, 이 친구 패기 보소. 오, 뭐야 쟤? 저도 모르겠냐? 뭐지? 찜지고. 어, 이거 뭐죠? 이거 죽인 것도 좀 찝찝한데? 이거 뭘까요? 아, 고마우신 분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나 진짜 그냥 돌직구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퍼뎀이거든요. 네. 오라파 너무 센 줄 알아요. 어. 세긴 센데 바로 싸우면 안 되죠. 와, 쉔 아트마. 난 프로게님. 다 프로게냐 이거. 와. 한국의 애니비아 미래가 창창하네요. 그러게요. 다 프로게냐. 유럽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 아, 근데 탑이 하셨을 줄이야. 5만 골드 차이나도 있고. 어? 글골 역전됐다고요? 오. 오. 어, 그게 어떻게 되지? 힐이 아직 14킬 차이. 이러면 다시 역전해줘. 이렇게. 아유, 가도. 이러면 도다. 아, 세 명 형은 가면 다대감인데. 넘어와서 마오카이 애니비아 스턴이 안 닿고. 근데 애니비아 아 리포. 아 쉐니 그냥 라우칭이나. 아, 열심히 때려봤지만. 자, 뭘까요? 사기해보자. 아, 안 돼. 어, 뭐야, 언제 이거. 그냥 온 거네요? 올라프가 던지고 있네, 지금. 성도니, 정글도니. 잡았다. 그래, 와. 무모한 강타. 아, 역시 13분만 더 끄면 이기는데. 남의 말을 따르면 안 되는 거는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 오, 와, 아, 쉔. 자, 아깝네요. 아,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패배. 논타겟 안 한다고 하네요. 와, 또 13점이 점수가 떨어지네요. 그러네요. 저는 돈 많이 벌었는데. 아, 경 좀 볼까요? 데이터를 보면은 CS는 두 개 앞서요. 네. CS에서는 뭐 신기할 정도로 진짜 결국 안 밀렸고, 퀼드도 뭐 사실 팀 분위기 생각하면 킬을 엄청 많이 먹었네요, 진짜. 그래프 딜을 애니비아 프로게를 뛰어넘기는 좀 힘드니까 아무래도. 네. 올라프가, 와, 올라프가 와, 거기다 르블랑카 딜에서. 네, 일단은 좀 차이가 압도적이고. 우리 짜우님께서 좀 아쉽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는 바로스로 블리츠 크랭크와 한번 호흡을 맞춰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경기는 패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솔직히 완전 망했는데. 블리츠가 두 번을 튕기고 블레치. 타워 밀리고 완전 망했는데 이게 극복이 되는. 아, 게 블리츠 크랭크. 그것도 뭐 극복된 게 상대가 던져줘서 극복된 게 아니라 바로스 궁으로 사실은 그게 나왔잖아요. 네. 어. 예, 그런 면에서 좋긴 해요. 근데 혼자서는 뭘 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아, 혼자서는. 네. 그리고 바로스의 약점이 좀 여실히 드러난 게 물렸을 때 확실히. 네. 이게 맞딜을 해서 잡으면 좋은데. 네. 이게 혼자만 달려들면 쉽거든요. 근데 여러 명이서 달려들면은 특히 르블랑 같이 이렇게. 네, 좀 이동기 있는 거는. 네, 그럼 맞추기도 스킬도 맞추기 힘들고. 확실히 좀 바로스의 단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래도 안 됐을 거예요. 네, 뭐래도 안 되는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인상적이었네요. 와, 그럼 바로스와 제일 좋은 건 자이라. 네, 제일 좋은 지키기도 건 좋고 공격도 좋고.
저 블리츠도 좀 괜찮다. 네. 그럼 바로스로 단순히 본 라인만 놓고 봤을 때 좀 상대하기 힘든 챔프가 있나요 혹시? 그런 건 없어요. 봇에서는? 네, 제가 제 생각에는 바로스가 제일 세다고 생각해요. 전체 원딜 중에서? 네. 오, 그러면은 근데 비슷한 건 많죠. 비슷한, 네. 아, 그러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네, 바로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챔피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네. 뭐 1픽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저기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레오나 같은 거. 아, 상대가 레오나. 계속 무는 거 있잖아요. 네. 피할 수가 없는 거 뭐. 아. 전 무는 챔피언 좀 약해요. 무는 게 많으면 약해요. 한 명만 물고 그런 거면 괜찮은데 그런 건 뭐 어떻게 무빙샷을 돌진기가 많으면 힘들어요. 한 둘 이상. 아, 그럼 상대가 좀 돌진기가 아닐 때는? 네, 그냥 제가 뭐 탱커들 앞에서 맞아주고 있고 저는 그냥 탱커 녹이면 되고 뭐 그런 거. 돌진기가 있는 챔프들한테 좀 약하다. 네. 한동안은 돌진 챔프들이 대세였으니까 바루스가 당연히 더 나오기가 힘들었던 거고 네. 이제는 뭐 경기에도 좀 나올 여지도 있을까요? 프로 선수들 대회 아마 할 만한 것 같아요. 미스포츠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미스포츠보다는 바루스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아, 미포보다 바루스가 낫다. 지금도 뭐 사실은 미포 초반에 흥했던 거 생각을 하면 존재감은 바루스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바루스를 많이 해봤는데 잘 몰랐던 팁들도 있었고 네,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리플까지 합치면 일단 전적은 2패네요. 그러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잊기 전에 다시 뭐 분위기 전환하는 차원에서 홍보 멘트 한번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바로스를 데려가실 팀을 찾습니다. 아, 망했지만 망한 팀에서 잘할 수 있는. 아, 망해 팀이 망해도 잘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되게 잘 갖다 붙인다. 네. 이게 세거든요. 이게 바로스를 위한 조합.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은밀한 개인 교습 시즌2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개인 교습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